참고하셔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는 그냥 개발해놓고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희도 100% 개런티는 못해드리겠지만 저희하고 미리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됩니다. 그걸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에 그 좀 까다로운데 이것도 온라인 게임이나 게임 잘 하시니까 내용이 바뀌면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시지만 내용이 바뀌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. 뭐 그런 절차도 저희가 온라인에다가 다 구현을 해놓겠습니다. 대단히 복잡하죠.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플랫폼 홀더 쪽에서 고려를 하시겠지만 게임에 대해서는 결제에 대한 한도액이 존재합니다. 지금 네, 제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대단히 곤란하지만 한국이 대단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막 모여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그런 게임으로서 승부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유저가 생기고 하면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등급위원회라는 곳은 총액을 통제를 하는데 그 부분은 개별 회사에서 고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플랫폼 서비스 하시는 분들 쪽에서 고려를 하시니까 총액 결제 부분이 좀 있다.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뭐 잠깐 저작권 뭐 그 퍼블리시티 뭐 이런 부분도 잠깐 나오셨는데요. 그 어쨌든 나중에 이런 게임에 관련해서 그 심의가 뭐 법적인 면책을 받고 내가 뭐 심의 받아놓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그 독창성에 대한 어떤 저작권 보호를 받으시려면 뭐 프로그램 보호에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해당 쪽에다가 등록하실 수도 있지만 현행 여러 가지 판례나 사례 등을 좀 비추어 보면 그 등급 심의를 받은 게 하나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나하고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나서 나의 아주 소중한 아이디어가 추후에라도 도용당하거나 모방당할 수 있을 때 한국에서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1차적인 기준이 심의를 누가 먼저 이러한 아이디어를 넣었는가를 적어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막연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. 그 현재 그 게임에 관련된 법률은 지금 대리 좀 어렵습니다. 대단히 어렵지만 이 게임에 관련된 법률이 바뀌어요. 현재 지금 국회라는 곳에 가 있고요. 뭐 이름 되면 잘 아실 만한 그 유명 아나운서 출신의 한성규라는 분도 국회의원이십니다. 그래서 이분이 오픈마켓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. 그래서 오픈마켓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심의를 안 받도록 하자. 이런 안도 내놓으셨습니다, 지금. 저희 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. 저희 등급위원회는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는 대로 막 움직이는 거라 사실은 여러분들께 뭐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. 이런 얘기 드립니다.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SK 커뮤니케이션스 주최 쪽도 그렇고 또 많은 이런 요런 분야의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돼요.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굳이 비단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 쪽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런 플랫폼 사업을 대형 사업자들이 하고 있고요. 충분히 사회적인 이슈나 뭐 쉽게 말해서 어린이 컨텐츠 보호 이슈 등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규모의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불편함을 호소하고 등급에는 욕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. 점진적인 개선안을 좀 단체 힘으로 좀 내셔서 의견 충분히 전달하시면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좀 지키셔야 되는데 근시일 내에 바뀌실 수 있어요. 근데 바꾸는 게 저같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요.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산업 규모로 보여주시고 그거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빨리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제도가 조금 제약이 된다.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좀 지연 요소라든가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걸 빨리 보여주시면 저는 충분히 이 제도가 여러분들이 유리한 대로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예, 결론은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정말 제가 좀 귀찮고 어려우시더라도 뭐 회사 사장님들은 당연하고 아니면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팁이죠. 그 내 게임이 보호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런 쪽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.
1년 이상 이 제도를 받기에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쪽 SK 커뮤니케이션스의 플랫폼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아마 온라인 쪽에 다른 회사 또는 그 모바일에 유명한 회사들도 지금 어쨌든 개인이나 소기업이 등록 게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, 연내. 그리고 키가 이제 외국의 큰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, 들어올 거고. 그래서 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고요. 저희 증등위원회도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늦긴 하지만 계속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혹시 제도가 이제 엎어지면은 팀장님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뭐 그 저희가 두 가지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시위를 직접 내는 일도 하지만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.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그 컨텐츠로만 승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. 케어 안 해요. 근데 그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음지에서 우리나라 대단히 특수한 상황이에요. 우리 저희 나라 대단히 특수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뭐 외국 분들한테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. 이런 기관이 있구나. 심지어는 모든 플랫폼을 통일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를 어려운데 저는 뭐 제가 하여튼 뭐 저 제 걱정은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. 네. 원칙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면 원 컨텐츠에 대해서 원 레이팅이 맞습니다. 다만 그 게임이 좀 수정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모바일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레이팅을 받은 것들이 지금 IPTV 쪽으로 그 포팅이 돼가지고 들어간 게임들이 있는데 걔는 수정이 됩니다. 뭐 아시겠지만 화면 사이즈부터 달라지고 이런 거는 게임의 룰이 똑같고 브랜드가 똑같더라도 심의를 한번 저희가 받도록 유도를 하고요. 예를 들어서 3대 통신사의 한 군데에 심의 받은 게임은 약간의 그 해상도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해당 통신사의 룰, 뭐 이용자에게 대한 설명이라거나 요금 설명 뭐 이런 부분이 약간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은 전혀 그 재심의 대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싶은 게 그 어쨌든 온라인 기반의 오픈마켓하고 모바일 기기가 있는 오픈마켓하고가 실제 필드에 나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콘텐츠가 막 돌아다니고 나중에 다 엮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게 보면 저희가 판단해서 드릴게요.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일단 원칙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콘텐츠는 한 번 심의받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. 저희 쪽에는. 근데 요거는 오픈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하고 그 모바일 폰을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하고 기능 일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넣을 수 있는 게 있거나 없거나. 그럼 그때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 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 될까요? 그 뭐 원초적인